시작합니다. 엘드스크롤 5 스카이립 이어서 가야죠. 정확히는 저번에 변화마법까지 전부 봤었죠. 이번에는 회복마법을 보겠습니다. 좋아. 회복, 파괴, 환상 세 개만 보면 되는데 내 생각엔 환상이 의외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디네이터 폭모드에서 환상으로 NPC를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저는 일단 회복마법 선생인 미라벨한테 가겠습니다. 세이브도 아예 고쳐 쓰죠. 아, 기존의 변화마법은 전부 빠진 상태죠. 지금 세이브 파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세이브 파일로 전부 마법을 볼 거예요. 댕댕이 밥 먹자마자 방송 키자마자 울부짖고 있죠. 야. 오늘은 회복마법을 볼 거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내가 내 목소리도 확인을 안 하고 켜버렸어. 오늘은 회복마법을 볼 거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언제나 같은 내 목소리야. So you wish to master the arcane arts? 자, 회복 마법인데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마법이 다 균등하게 있다. 나는 좀 다루기 쉬운 마법은 많고 적으면은 아닐 줄 알았는데 자 해보죠. 들끓는 피 집중시연을 하면 소용돌이 치는 피가 나타나 나 자신을 포함하여 22피트 안에 적들에게 피해를 준다. 적들은 매 17초마다 매초 37의 질병 피해를 주고 나 자신은 20의 질병 피해를 입는다. 자, 약간 얘기를 하자면 그거랑 비슷하네요. 눈보라. 눈보라도 내가 데미지 입죠.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마법 계통의 컨셉이 보이네요. 질병 피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제 기술로 치면은 약간 어둠 사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암흑 기술. 약간 그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질병 피해. 자, 뜨거운 피 가져가고요. 금액을 보니까 전문? 정도 되는 것 같죠? 마라이 어린 양 30초 동안 나는 목표에 이른 생명력의 35%를 얻는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흡혈이네요. 흡혈을 자신에게 걸어주는 거네. 아, 상대에게 걸고 내가 걔를 때리면 흡혈을 한다. 좋아요. 먼지로의 산화 생명력 40% 이하인 언데드를 모두 말살한다. 전문이 아니라 이거 달인 마법의 금액이죠? 아마 전문일 것 같고 광역으로 말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띠를 넣는 거랑 연계를 해서 말살시킬 수 있다는 거네요. 드래곤 프리스트도 성할 것 같은데. 자, 봐. 먼지로의 산화 메리디아의 진노 집중 시전하면 빛과 동조하여 30초 동안 별의 응징이 장착된다. 양손 시전인 것 같죠? 아닌가? 이 주문 집중하는 동안 언데드 집중 시전하는 동안 언데드는 초당 150이래. 좋은데 광역이죠? 이거랑 이제 몰살이랑 연계시켜 쓰라는 것 같은데 전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건지 아니면 하나씩 떨어지듯이 별의 응징이니까 뭐 별똥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써봐야 알겠고 몰락 적 하나의 모든 기술 레벨을 떨어뜨린다. 나 자신 무작위 치유 나 자신을 60 치유하고 60피트 내에 있는 무작위 대상 하나를 치유한다. 굉장히 저렴한 거 보니까 초반에 사용하는 마법 같네요. 이거는 그러네. 마나 소비 적게 회복을 할 수 있다. 많이 회복을 할 수 있다. 약 그런 거 같고 다 죽였을 경우에 전투 중에 회복하는 건 조금 그렇네. 무한의 강체 치유의 빗줄기가 목표들 사이에 퍼져 초당 226씩 치유를 한다. 약간 워크에 있는 연쇄 회복 같은 그런 유형인 것 같네요. 목표들 사이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많이 치유가 된다 그래요. 값어치는 달인 마법 226을 치료해주는 달인 마법. 팔로워랑 나 둘이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언데드가 적으로 있으면은 계속 데미지로 들어가고 더 봐야겠지 한 번에? 극한의 감염 생명력 25% 이상 남은 생물들은 10초 동안 감염시켜 초장 18에 질병 피해를 준다. 생물 들으리니까 광역일 수도 광역이겠죠? 25% 이상 남은 녀석들은 10초 동안 그러니까 180피해 총 가격을 보니까 숙련도? 숙련? 숙련 정도 마법인 것 같고 자 일단 받아갑니다. 나이테
내 몸에 10겹의 굳센 식물막을 둘러싸인다. 각각의 겹은 최대 22의 생명력을 올려주고 총 220, 3초에 걸쳐 서서히 떨어져 나간다. 나이테가 그 나무를 자르면은 그 안에 나이를 알수 있는 그거 아닌가요? 태, 원형태? 아니, 원진. 원진 안에 적들의 매지카를 초당 12씩 흡수한다. 강력 전에 그 땅에서 가시 나오는 것처럼 변화마법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 범위 개통인 것 같고요. 초당 매지카 12씩 흡수한다. 굉장히 좋네요. 마법을 거의 난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 매지카를 다 빨아먹으면서. 네, 근접 애들한테는 통하겠지. 마법사 애들은 도망갈 테니까 소용은 없겠다. 여기까지 맞죠? 여기서 이제 끊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보죠. 파트 1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무한의 강체까지. 갑시다. Alright then. 너무 마법이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해역마법은 약간 솔직히 기대가 안 돼요. 이거 다 같지 않습니까? 언데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테스트를 해야겠죠. 이번에는 드러거가 있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드러거가 있는 땅이라고 하니까 마땅히 생각이 안 나네. 많이 갔어도. 어떻게 짜야 될까? 드로우가 약간 상대적으로 힘 차이가 크잖아요. 일단 죽음의 군주는 내가 섭외를 해놨는데 다른 놈들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네. 좀 약하고 애매한 애들. 댕댕이 울부짖고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한층 우렁차네. 라베르시안 갔다 왔죠? 어디가 좋을라나? 또 이런 게또 있어. 막상 갈라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 입구 좀 가까우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 밝혀놓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일단은 그럼 라베르시안에 가서 거대한 애를 만나보죠. 아, 근데 이거 여러 명한테 써야 되는데. 가긴 하자. 언데드 한정 기술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이슬 세이브를 여기다 받고. 자, 극한의 가뭄. 이거 순서가 왜 이렇게 변해 있냐? 극한의 가뭄, 그리고. 내 방어력 올려주는 거. 달의 원진까지 보도록 하죠. 자, 볼까? 극한의 가뭄, 나이테, 달의 원진. 이거 다 언데드 계열이 아니잖아요. 자, 보죠. 나이테를 먼저 쳐서 써야겠구나. 나이테를 쓰고. 등급 좀 볼까? 숙련이 됐다. 실력이 늘었죠? 엄청 늘었죠? 너무 많이 늘었는데? 자, 이거 좀 많이 심하게 늘었는데? 120 늘었죠, 방금? 아니네. 이게 나이테. 자, 극한의 가뭄. 그리고 달의 원진. 아, 노래가 너무 크다. 71?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게 이제 흡혈 계통이고 선딜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렇게 질병 피해가 입혀지고 있죠. 데미지 굉장히 준수한데 이게 한 번에 막히는 유형은 아닌데 굉장히 튼튼해졌죠. 강핵이야. 되게 좋아. 좋은데? 한손지전이네요. 이동하면 쓸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빠르고 범위가 짧고요. 잠깐만. 나이테로 그럼 체력을 어떻게 펌핑할 수 있는 거야? 그렇네. 엄청 펌핑되네. 한 번만. 소비량을 다시 보자. 되게 저렴해.
이제 빠른 치유가 18이거든요. 굉장히 괜찮죠? 가뭄의 능력은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약 화염구 같은데 화염구보다 범위가 큰 것 같죠? 바닥을 보니까. 야, 이것도 네크로맨서 플레이 각이다. 체력 계속 달고 있어, 나이트 때문에. 근데 왜 죽냐? 죽으면 안 되잖아. 25%까지만 가야 되잖아. 어. 아, 25% 이상인 생명체한테만 적용이 되고, 데미지가 감소되는 거는 계속 된다. 25%인 상태인 녀석에게 맞춰도 180이 들어간다. 10초 걸쳐서. 뭐 이런 능력 같고요. 언데드 한정이 아니네요. 트롤한테 통하는 거 보니까. 들 끓는 피. 아, 글씨가 너무 작아. 주변은 자신 포함 주변 데미지를 준다. 상대 체력을 흡수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자 일단. 자, 들끓는 피와 마라의 살 어린 양. 아, 거기서 봤죠? 여기죠? 여기였죠? 자, 보자. 일단은 이 첫 번째 게 흡혈. 일단 그냥 써보자. 어, 이렇게 쓰는 거야? 오, 이거 되게 멋있는데? 나 이거 완전 네크로맨서 플레이에 꿀빨겠는데? 꿀빨인데? 체력이 차고 있어, 나. 어, 좋아. 좋은데? 어, 그렇게 뭐 세거나 그러진 않은데, 피오업이랑 겹쳐서 쓰면은. 약간 주변에 피레미들 많을 때 한꺼번에 빨아먹으면 되겠다. 너한테 흡수 붙여주고. 선들이 약간 있긴 한데 상관없어 조금. 체력이 흡수가 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마냥 달지만은 않죠. 형법의 레벨에 따라서 데미지가 증폭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네이처럼 어울리는데 만화 소비량이 약간 길긴 하네. 어, 엄청나게까지 아니어도 범위 개통이라 그런지 어, 환전 값이 좋네요. 어, 전문이네 둘 다. 쓸모 없죠 그러면? 아, 나는 연습 정도였으면 썼지. 이게 좀 아니지 이거는. 멋있긴 하다. 그쵸? 멋있어요. 다음 거 봅시다. 앞으로 두 번 더 오면은 내낸. 잠깐만. 세이브를 왜 여기서 했어? 먼지로의 산화, 언데드 말살, 그리고 별의 응징, 언데드. 몰락과 무한의 치유, 그리고 광채 먼저 보죠. 야, 다 치유인데? 아, 이건 몰락이구나. 이렇게 하면 감소된 거야? 때려봐. 덜 다른 것 같긴 하다. 그쵸? 어, 그쵸? 많이 덜 달죠? 50종 달았잖아요. 자, 무작위 치유와 광채가 있는데, 광채는 양손이고 무작위 치유네. 아, 광채 양손이라고? 달인 회복 마법이네? 너도 회복되냐? 저 거짓된 빛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초보 등급이고 만화 소비량 20에 회복 60이면 굉장히 좋죠. 얘가 견습인데 그렇게 좋진 않구나. 별로 안 좋네. 무한의 강치 한번 해보자. 제가 거짓된 빛을 찍어놨는데 저기 안 들어가는데? 그냥 제한테 회복이 안 들어가는데? 아, 이거 못 써. 이거 써볼 게 안 돼. 어, 야, 이렇게, 야, 에너지 파네. 오, 괜찮은데.
아, 이거 그거네요. 그 전격 달인 마법. 근데 이제 거치된 빛으로 피해를 입히면은 에너지 달죠. 오, 됐다 쎄. 됐다 쎄. 이거 되게 쎄. 오, 이거 어, 이거 전격 달인 마법보다 센데? 무광? 에너지파인데 그냥? 오, 초사이어인 에너지파잖아.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얘네 관심 없고요. 들어갑니다. 축구한테 써보죠. 에너지파. 뭐 당장의 평가를 내리자면은 나이테 그리고 극한의 가뭄, 이거 정도는 쓸만하네요. 자, 원지로의 사나와 별의 응징으로 잡아보죠. 지금 이펙터 보면, 아, 이거 달인이 내준다? 소비값이 미쳤는데? 메라디아의 진노 먼저 써보자. 밀지 마. 잠깐만요. 튀어나왔네? 아, 음량 줄입니다. 너무 크네요. 어이, 조용할 땐 더럽게 조용하면 클 땐 더럽게 커. 자, 벌써 달 정도로 왔어. 써보자고요. 어, 약간 언데드게서 봐온 것 같은데 좀비 부활, 데스라이 같은 느낌이죠, 색깔은? 그리고 능력 자체는 언데드 데미지예요. 메라디아의 진노 한거 맞죠? 아, 잠깐만. 아, 근데 아, 집중 시연하는 동안, 자, 다시 어, 다시. 아, 집중 시연하는 동안 개쓰레기네. 블록으로 불러옵니다. 멋있긴 하겠다. 근데 이거 멋있긴 하겠다. 인정이다. 간지를 얻는 대신 성능을 매진. 주변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데 그래서 집중하는 동안 맞는다는 거 아니야? 데미지 들어갔죠? 이유는 몰라도. 야, 참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진짜 이게 뭔데? 안 들어가죠? 잠깐만. 어? 아, 3초 동안. 아, 3초 동안 이 능력을 얻게 된다고? 아, 센데? 어, 주꾼이 저렇게 죽어? 나 또 바뀌야. 아, 버프 계열이네. 주꾼 체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150의 피해를 주는 거죠. 아, 선질이 굉장히 길구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체력 봐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딜이? 그거 좀 아닌데. 그리고 마나 소비가 없어요, 아시피. 있군요. 있군요. 아, 데미지는 진짜 세다, 이거는. 어, 에너지 파급인데? 미리 걸고 들어가면은, 아, 자, 여기서 이제 봐야죠. 우리의
먼지로의 산화 체력 40% 이하인 은대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건데. 보자고. 들어와. 야, 이펙트는 개구려요? 자, 잘 봤습니다. 야, 좀 구리다. 극한 가뭄은 마음에 들었어. 극한 가뭄이랑 나이테. 좋은 버프야. 나이테 진짜 좋은 버프거든요. 체력을 못 올리는데 보통 법사 그렇죠. 체력을 보충해준다는 거, 방어력에 해라. 방어 상승이나 저항 상승 많은데 체력 상승은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괴리감이 있잖아, 체력 자체를 올려버리면. 그 나이테라는 나무의 껍질을 시움으로 인해서 보충을 한다고 하죠. 이펙트가 업그레이드는 마법 같은 게 있으면은, 모드 같은 게 있으면은 더 멋질 텐데.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갈 뻔했죠?